박수 하나 박수로 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절 <laughs> 말씀부터 1 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느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주후의 선연연 교회 평안 당신은 세계 <세계에서> 살릴 <알릴> 선교사입니다 <목소리> 영원의 응답으로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혜로운 어, 찬양 감사합니다典的美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我相信神引세상보다더크신 어,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수 없는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이우그알수 없는 힘은 바로 보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法的力量就是的能力우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참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영원의 평안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이제 엊거 되었습니다. 2024년, 제시습니다 여러분, 24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겠죠. 당연은 그 계획을 세놓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各位도 자기의 एक 계획. 그것 이전에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지 전에 우선 다들 인가야 우선 순위 융어의 부분. 바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계획을 세우기 이전에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성도首先의제1 사명이 있다면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就是要入福音面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목회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그게 제1 사명일 것입니다. 소위 목회자,他的목회첫째가십미는주어야대령성도어떻게진입복음안에. 복음안에들어간다면은복음의눈으로모든것을보게되죠. 당연히안진복음안에지회일체이복음을바라본다. 그러면오늘의응답이가연응답인가 한번생각해보아야합니다. 수요예배가취상이상금일의응윤과연시응윤마? 오늘의얼음이단순한우리의얼음인가생각해볼수있습니다. 수요예배가계취상이상진의곤란단순히지곤란마? 지난주간에세계청소년수련회가

혹시困难吗 그것이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怎你的未跟永的呢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게 되어 습니다看就能看得清楚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그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화이 가서면 우리는 어떻게 그항무 땅이 기업으로 상속됩니까? 怎么能够承受这荒凉之地为业呢?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황무한 땅이 기업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주님의 상태에 결정되는 리시포는 뭔가 몽다 응윤.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이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목소리도> 여러분 중직자로서 마지막 때에 가서 정말로 성공하는 축복을 위해선 시간 갈수록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직자서 마지막 성공는 축복을 가면 갈수록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 마지막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로 멋있고 축복된 목회에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중직자로 평생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많은 후대를 살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세워놓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 모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해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볼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So it's 우리가 지난 주까지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해서 그 항모한 땅 기업으로 상속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 서기관과 바리인들의 눈과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在本我可以看到文士和法利人的想法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 당대는 유대교의 지도자는 문치와 바리사이인. 그들이 가진 생각과 눈이 어떤 생각과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우리 어, 안에 어떤 망대가 만들어지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있어因 오늘 본문에나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틀린 망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문士跟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틀린 눈과 틀린 생각들을 가지게 된것이죠 어떤 틀린 생각과 어떤 틀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스이간들의 눈입니다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틀린 망대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원他們裡面所以他以律法的眼看人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율법의 정와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看女人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미 모세 의 글에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왜냐 <목소리> 근데 이 율법을 판단과 정의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었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认为是判断跟定的律法看到是救人的 <목소리> 복음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律法赐给我们是为了让我们领悟福音。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律法赐我们是为了让我们知道什么是罪怎么样回到基督里面为什么需要基督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판단과 정죄와 비판으로 다툼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사但是他们法错误的认知拿这个律法去判断去定罪 어떤 면에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이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 육신으로 보이는 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什么 뭐? 율법의 정통했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죄의 문제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사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요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죄는 잘 볼지 모르지만은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인 원죄의 문제와

유대인들만큼 성경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려갑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죽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 속에서 말하는 길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어떻게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길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 그게 창세기 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또 노예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길을 안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돼요. 비록 나이는 80이었지만은,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해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모이但是이 道路이 를이자세가 붙잡았던 말씀 속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 지이道路什么呢?출애굽 3장 18절 희생지 예사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7장 1 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고서를이이 호로 시대에 살수 있는 길이에요. 문마태복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길을 알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효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在你信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胜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것이다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我하늘보자의 문을 열고 닫는 기주한 기도의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이지는이 우리가 다미주다 말씀에 대한 길을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원제가 뭔지를 몰라요. 이의로 정말로 말씀에서 말하는 길을 알게 되면 원제가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원제가 뭔지를 몰라요. 다 길을 놓치니까 사단의 문제도 모르고요. 이不知道的더더욱이 <목소리> 열심히 살고 나느 위해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데 그 영적 문제도 모르는 것입니다面而且不知道是的여러분이 <목소리>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들이 있잖아요거기에 <목소리> 대해서 사실은 어, 그 영적인 배경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본, 눈도 열려지지 않은 분을 알며 그 부분들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이 여인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이 가진.

일부러 이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6절을 这个妇人到耶稣的面前 제가 읽어 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 사람을 돕고 살리는 계획 속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죽이고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과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그래서 갈수록 제왕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看到 <목소리>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예요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 없는 유랑민으로 돌아다니면서 1948년에 겨우 나라를 회복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所以 a d 7 0年的时候他们的国家灭亡丢了自己的圣殿到 1948년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데왜 그렇습니까? 不 결국 율법과 종교 생활 속에서 후손들이 빠졌기 때문에 재앙의 역사를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所以我们看今天犹太人他们使用의 바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다 예수를 시험했다했음试왜그렇습니까 예수를 잡아넣기 위해서 계략을 쓴것입니다他们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而기과 바리새인들은 들이 자기는 결 결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엔 그들에게 있는 죄를 적었겠죠 그러면서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원죄와 자본죄를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땅다고말했습니다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지식은法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律거 모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的外貌没有办法解决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这问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느그러워요아 다른 사람에 게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봐.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 돼 그렇지 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로 돌아갈 수밖

율법주의가 무너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요. 眼睛是看不到的. 근데 허감의 망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但是我们里面却有黑暗的望楼.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틀린 결정해야 할 틀린 결정과 판단하게 되고요.结果这个让我们做错误的判断与决定. 많은 교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很多的人说自己信仰生活，但是跟神的应允跟没有任何的关系过的信仰生活.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今天我要入的唯福音面오직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요我入唯完全的福音面그래서 갈보리산 은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어요감나산은약 그 붙잡기를 바랍니다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어. 그리고 마가다르 방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第二.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就是你你一定要打造福音的望그러면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사람과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 생명의 관점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도에 대한 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今天本了以生命的看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是的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했어 죄인인 바리새인이 죄인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죄인, 그 죄인을 수없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죄인이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때 사람을 살리는 눈과 생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예수 그리도 앞에 나왔을 때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부의 우리는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 교회 들어든지간에그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无论是谁进入，我们将会能够听到这个福音，能够因为福音被救活，成为救活人的人。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도와야 돼요그냥 여러분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딱 가지게 돼요오늘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我的公室목사님 교회 잠시 방학하겠다고요 무슨 소인가 싶었어요. 什意思 아니 왜 방학하세요 이突然要放呀 누가 자기에게 이런 이런 말들 하는他说有人跟他那的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도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복음 없이는 살수없잖아요는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정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이칸방 그리고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신 해방되는 길이신 그리스도로오는 본문에 말하고 있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도 너를 정죄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 죄의 <놀라> 근세에서 해방되시는 길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래, 종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但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자리가 주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와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2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가면 돼요 시편 1 1 9편1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망대가 되어질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되니다当 아니 죄 근세서 승리하게 되 그리고 예수 그리스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뿐 아니라 운명과 사단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십니다. 지도시랑我们能够拥有生命从罪的脱离出来而且让我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시는른는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암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었다 말씀했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운명과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운명과 사단의 손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아의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했어. 영생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 영생의 주부이기도이단의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했어요. 아,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말씀했어就是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不再受 사명의 생명을 옮었다말씀입니다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했어神以圣灵和能力膏拿撒勒人耶 그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말씀했어요 나사 나사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했어요사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 나왔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런 말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와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그 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愿你们能看到他是在求告你，让你去帮助他的意思。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보길 바랍니다看到这个人真的是需要我去为他祷告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같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면은 같이 망해요.

먼저 내가 살아나요我活起나의 영이 살게 됩니다근데 실제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용납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实际上有一人我可以 내가 복음으로 말며 살아났다면은 저 사람도 복음 때문에 살수 있다라는 거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就是以福音的眼去看그럼 내게는 자유하며. 내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평안이 막에 돼 있어. 我就人们无法知道的平安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은 사울이 피빠역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이 직접 꺾어서 돌아오게 되죠. 사도전장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서 아나니에게 가서 도우라 했어. 在幻当中神对 그런助 근데 9장 13절 14절은 아나네의 반응이 나와요. 자, 中看到니야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이 사람을 도겠습니까怎去助他呢 지금 이곳에 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제사장들의 그 도장 찍은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这个地的信 하나님께서 아나네를 붙이면서

그당시에또 구장 27절을 보면은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울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끄끄름을 갖고 있었어. 이다그 앞에 보면 지금 사 구장 27절은 바나바가 사울, 어, 사울에 가서

讲到什么예루살렘 <목소리> 사람들은 로의회귀진짜해결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자기들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거죠이真的是改了所以害怕他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当然有这样的想法하겠다하면서 <목소리> 결국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일에 그걸 가지고 이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그래서그 <목소리> 당시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고 두려워했다 했어요. 그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这个时候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말씀에 대한 포럼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은이 그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복음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 아기니라도, 원수라도 복음을 받을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的时候就改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만 능력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뭐인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아는 것인가 하 질문해 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마음에 많은 질문들을 계속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오창은 대우 자기 질도도 오늘 본문에 간음 중인 잡힌 여자도 복음 가지고 살아났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개인의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던 사람인데, 또 가정의 영적 문제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这个家的人他是一样因为个人家庭的但是遇到耶稣他活起来了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도마태오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저는 쉽게 복음을 안다. 복음을 깨달았다.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我上有法很的我知道福音悟了福音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내 수준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안다 생각 말하지. 정말로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기름 되기를 주여 묻추고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这是结论. 일곱 가지 우리게 주신 힘 망대 놓고 기도하세

깨닫고누르는 기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 나가시면 안내 데스크에 일곱 가지 망대와 일곱 가지 여정과 일곱 가지 이정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 어,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해서 몇개 이렇게 올려 놨는데 순간 순식간에 다나가더라고

많은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으로는 따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이리리 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의 깊은 뿌리들을 내리는 길입니다. 은 <목소리>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이으로원합니다는 <목소리>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움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현장의 눈에 안 보게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를 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